어제 이제 첫 데모 수업을 우 교수님과 같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방송 장비를 써서 과연 아무 운영자가 없는 방송 팀장이 없는 데서 선생님들이 그냥 쓸 수 있느냐 하는 챌린지죠. 그리고 그걸로 원격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이 좋아하고 학생이 좋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수님한테 이제 제안해서 들어갔는데 뭐 바로 퇴짜 맞았습니다. 이제 너무 어려워 선생님도 오면 다 불평하고 그러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가서 이제 가장 간단히 선생님들의 의견대로 또 쓰는 방식대로 이제 환경을 들어서 어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이 정도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100점은 아니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편하게 써야 된다. 전문가 없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서 되면 전 세계 문화가 변화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또 이제 지금 최첨단 하시는 교수님의 의견들을 다 넣어서 하나하나 만들면 된다. 당장은 이만큼 해도 됐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기뻤는데 우선 이 방식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이 화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막도 나가고 또 장면도 나가는데 이게 제일 아래 버전에서 기능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KBS보다 더 멋있는 메타 클래스룸을 할 것이다. 지금 이 메타 클래스룸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가상의 교실 학생들이 보고 자기 머릿속에 그 교실의 수업 듣고 줌이 연결되면 전체가 그 공간의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 가상 교실에 간다. 이제 거기도 약간의 이제 교실 입장하기 이런 거 넣으면은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이거 자체도 이제 저희는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메타버스로 충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강의실입니다. 이제 원격 수업, 이제 서울 카이스트와 거기를 하는 걸 해보는데 원격 강의실. 네, 저도 뭐 여기서 한번 옛날 원가영 교수님이 수업할 때가 듣기도 하고 아주 오래됐죠. 지금 이제 원 교수님은 뭐 이제 원로 교수가 되셨지만 어쨌든 이제 그 교실 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들었으니까 그런 데가 있고. 이제 이쪽 선생님이 가르치는 쪽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두워서, 요렇게, 여기에 이제 PPT를 그냥 놓고 수업하시면 되는 모드, 파워포인트. 선생님 오시면 노트북으로 연결하면 노트북 요 화면이 여기 PPT로 나오게 해서 강의를 해도 되고, 어제는 이 노트북이 우리 이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이 화면 대신 노트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뒤에는 이렇게 있어서 이제 여기 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줌이 나오고 여기 선생님이 나오는 이제 선생님 합성된 우리 아이스튜디오 그림 줌 이렇게 나가서 뒤에는 있고 여기 학생들이 앉아서 이제 앞에 선생님 강의를 보기도 하고 이 뒤로 봐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파워포인트 클릭하면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 선생님 그림, 제가 미리 어제 찍은 사진들을 넣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보안까지는 아니니까. 저하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개발하고, 오 교수님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프로젝트 이렇게 놔야 된다. 그대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시티과에 있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듣고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방식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조금 어렵다. 뭐 저는 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 목표는 모든 그 시틱과 교수님들이 좋다. 이렇게 될 때까지 밤을 새서 그래도 만족시키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아이스튜디오 미트 이제 저희가 만든 화상이죠. 줌을 써도 되지만. 줌을 써서 선생님 수업 교실도 이렇게 직접 제가 하듯이 이게 프로젝터로 나가게 한다. 이제 프로젝터 저희가 이제 15,000룸에서 10,000룸에서 이렇게 교실씩만 크게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만은 이렇게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학생 같이 오는
그런 교실에 이제 여러 내용들을 하여튼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아마 곧 이제 다음 주에 1차 통과, 또 다른 교수님들 다 좋아하면 제가 직접 설명도 드리고 2차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러나 더 재미있는 거, 또 3차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 우 교수님과 공동으로 이걸 한번 잘 만들어 보고 거기서 합격하면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하고 여러 특허도 지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교실의 문화가 바뀐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지금 이 방식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같은 비대면 학생, 대면 학생의 원격지에서도 보이는 이렇게 보여나가는 게 되면서 동시에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임으로써 VR 교실, 이제 서울에 있는 카이스트 그 캠퍼스와 또 대전하고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스탠포드, MIT 다 교실에 같이 보이는 것을 이머시브하게 하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저쪽 공간에 가서 듣기는 하지만 교실에 온 사람들은 교실 자체가 메타버스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시도를 통해서 교실에 이렇게 이제 한번 교실 안에 지금 이때는 뭐 시설이 안 된 거예요. 시설이 돼 있어도 이제 되고, 이번에부터는 이제 그린 안 써도 되는 것도 지금 시도를 하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이제 서울예대도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나면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번 카이스트 교수님을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이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또 서울예대나 또 여기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들 여러 가지 적응시켜서 이제 가려고 해서 우선 장치가 안 된데도 이제 노트북 같은 걸로 이게 가져가기만 하면 텔레클래스가 되기도 하는 이제 노트북 버전도 이번에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이런 스위치 써서 했잖아요. 이런 스위치 써서 하는 문화를 바꿔서 이제 원터치 마우스로만 해서 이 방송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지금 교수님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 학교, 선생님들 그 의견이 많이 알았습니다. 더 쉬워야 된다. 더 단순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까. 저는 꼭 선생님들이 KBS보다 더 멋있는 방송을 혼자서 하시는 거 만들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대전, 전 세계가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가게 하는 이 코로나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여기 그 카이스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들었던 교실, 저는 뭐 시티권은 아니지만 이제 원 교수님께서 어느 교수님을 이제 그 채용하시려고 하는 저보고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가서 들은 데가 이 방이었습니다. 그때 뭐 이순신을 쓰신 분이 뭐 교수로 가시기 전에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방에 가서 어제 제가 원격지 바로 옆방에서 이제 우 교수님 수업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툴은 저희 자체 개발했는데 이제 그걸 또 우 교수님과 같이 정말 적용하면서 정말 선생님 타치에 되게끔 하는 많은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대로 개발하면 또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